진정한 권력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.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.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말입니다. 이 말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답니다. 법의 지배를 충격과 위험으로 여기는 것은 이 정권 자체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. 법의 지배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합의입니다. 영국에서는 왕도 헌법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이 법 위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. 그들은 법을 사적 이해와 이념을 실현하는 단파적 도구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법을 권력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들은 사법을 초월한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스승님, 후천 시대를 살아가는 홍익 인간들에게 진정한 권력의 의미는 무엇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이 나라에 오만 일이 다 벌어집니다. 아까 저기 우리 재난도 지금 벌어져 가지고 온 나라가 술렁거리고 인류가 술렁거리듯이. 그러면 법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서 법치주의들이 지금 다 움직입니다. 법치주의들이 전부 다 이때까지에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법치주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좀 세계에서 잘 만들었다 하는 걸 골라와가지고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요거를 포장해갖고 쓰고 있어요. 쓰고 있으면서 이 법치주의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쓸 때가 됐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. 법을 새로 만져야 되느냐? 안 그러면 이걸 갖다 구석구석 자구질을 해가며 가야 되느냐? 안 그러면 이걸 갖다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느냐? 이게 어떻게 바른 거냐, 틀린 거냐, 기준도 없이 지금 이래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, 이 면모를 잘 봐야 돼요.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진보라 하면서, 이게 정권을 잡았습니다. 뭐, 정권을 잡았는데,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, 우리의 법체를 만들라고 들겠지요. 요렇게. 그러면, 우리가, 저쪽에 또, 보수주의가 이 정권을 잡습니다. 그럼 보수주의의 생각에 맞게끔 바꾸려고 들겠죠.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막 바꾸려고 들어요. 지금 서로, 여기에 또 잡으려면 바꾸려고 그러고, 여기에 잡으면 바꾸려고 그러고. 이것이 뭐냐? 우리가, 지금, 우리가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 보수가 정권을 뺏겼다.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들죠. 보수와 진보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. 싸움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지 자리에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싸움으로부터 이렇게 힘의 논리로 가져가려고 그래요. 진보 세력이 많으냐, 보수 세력이 많으냐인데, 우리가 그 세력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? 좌파 우파다 이 말이죠. 이 좌파 우파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 거냐? 지금이 최고 질이 높게 나타난다. 인류가 이때까지 5천년 동안 좌파 우파 싸움으로 이 세상이 지금 만져왔습니다. 힘의 논리로. 니 편, 내 편을 만드는 이 가름을 했는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인류의 최고의 지식 시대고, 대한민국의 창조 이래로, 천지 창조 이래로, 이 민족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좌파적인 생각을 하고, 우파적인 생각을 할 때,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. 파워 충돌. 지식인들이 충돌을 하면, 큰 파워 충돌이 일어납니다. 이렇게 되면 세상을, 쪼개버리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. 무식한 사람들이 패거리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하기가 쉬워요. 희생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, 지식인들이 세상 싸움을 하면은 국민이 다 다치고 전부 다 찢어집니다.
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. 그럼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아직까지 이걸 못 찾아갖고 못 해서 그런데 진보가 나오고 지식인은 진보가 돼야 돼요. 그래 지식인들이 지금 좌파로 있는 한 바른 게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. 내 고집이 세지. 이 좌파로 있지 말고 진보로 바뀌어야 된다. 그럼 진보는 과연 무엇인가? 이런 걸 연구해서 진보로 바뀌어야 되고, 그 다음 이 우파는 우파로서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고,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진짜로 이제 보수로 바뀌어야 된다. 인류가 보수도 안 나왔고 진보도 안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는 우파가 보수라 그러고 좌파가 지금 이게 제 진보라 그러고 이래갖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갖고 좋은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도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이죠. 좌파 우파 싸움에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좋은 이름을 써갖고 우리는 진보다 하니까 진보에다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정권을 줘버렸어. 또 이게 보수라 하니까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줄 알고 나라를 생각하는 줄 알고 그리고 여기다 정권을 줘버렸어. 줄 때마다 저희끼리 싸우죠. 표 찍을 때만 우리한테 가지 표 딱 찍고 나면 저희끼리 싸웁니다. 이제. 그게는 국민들은 이제는 안중에 없어요. 최고조로 일어났어 지금 오늘날. 그래서 우파도 깨졌고 좌파도 깨집니다 지금. 같이 한 번씩 깨져보는 거죠 이제. 근데 이 깨진 걸 갖다가 막 뭐로 하면서 좌파가 지금 정권을 잡아갖고 이걸 우리가 하면 잘 될 것 같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왜? 국민이 있거든. 이 나라의 주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.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. 국민이 깨는 날 좌파 우파는 소멸됩니다. 국민이 깨는 날 국민들이 지금 바른 교육을 안 받아갖고 이 세상을 바르게 지금 못 보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. 뭐 한 가지를 잘하니까 이쪽으로 우르르 몰렸다가 뭐 한 가지를 잘못하니까 이쪽으로 우르르 몰렸다가 지금 이래가지고 설문조사를 막 해요 이래. 그래 요번에 이게 재난지원금 주고 나면 설문조사에 좀 많이 나올까봐 지금 이러는 거예요. 정권을 잡고 있는 데서는 자꾸 어떤 식으로든 돈을 풀자 빚이 좀 지더라도 풀자 이러고 이제 정권을 안 잡고 있는 이제 야당에서는 그걸 풀면 안 된다 빚이 얼마나 지는 줄 아냐 그럼 저거가 잡아주면 저것도 풀 거예요. 똑같아요 지금. 풀어갖고 저거 인기를 노려야 된다 이 말이죠. 요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이게 좌파 우파입니다.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국민한테 말씀을 올려서 국민들 이 나라 주인들한테 말씀을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체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. 또 여기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연구를 낸 체결론을 이렇게 냈다. 국민들 판단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걸 딱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이 사인 좀 해주십시오. 그러면 쫙 올려오면 며칠 동안 사인 받는 거에 결정한 대로 한다. 이거 왜 못하냐고. 이제 요런 것들을 국민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가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요런 것들을 자꾸 이벤트, 요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. 우리가 노력을 한 걸 가지고 국민한테 아젠다를 놓고 이런 거를 많이 피드백을 좀 달라고. 우리가 생각을 한 거를 100%를 가지고 놓지 말고 우리 지금 이 좌파에서 생각을 했던 거를 100%를 노력을 해가 30% 아젠다만 가지고 국민한테 놔야 됩니다. 우파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것도 100%가 나왔다. 너한테서 100%지 국민들의 생각을 너무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요 기본 아젠다는 놔놓고 너가 연구한 건 따로 있고 거기에서 이 국민들한테 이벤트를 열어야 됩니다. 참여하게끔. 요렇게 해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너무 좋은 발상 올라온 것들을 좀 골라서 상금도 좀 드리고 상품도 좀 드리고
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해야지 답을 모르면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게 비용 들어가는 거 1000분의 1만 들어도 국민한테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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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결정을 했노라. 이건 반대 없어요. 나는 반대했더라도 요렇게 요렇게 와가지고 이걸 갖고 종합적으로 이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 6대 4가 된다. 그러니까 6으로 가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7대 3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. 뭐 이래 간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요것이 하면 뭐 이렇게 1% 2%만 차이밖에 안 난다. 이래 되면 여기 1% 2%가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걸 총체적으로 나가지고 그러면 찬반을 당겨보니까 찬반이 확 갈리는 거지. 요런 정치를 해야 돼. 지금은 왜? 답을 모르니까. 국민한테 답을 구한다. 요런 거를 자꾸 해야 돼. 어떤 뭐 교수한테 답을 구한다가 아니고 교수들도 답이 없어요. 왜 답이 없느냐?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식은 다 갖추었는데 교육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답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하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지? 그걸 뭐라 그래? 참여시키는 거를 공모전을 하는 거지. 요 더 좋은 거를 끌어내는 국민 공모전. 요런 거를 아젠다를 놓고 국민 공모전. 아젠다를 놓고 국민 공모전을 하려 그러면 우리는 아젠다가 나올 만큼만 가지고 30% 갖고 공모를 해야 돼요. 우리 거를 100% 해놔 놓고 공모를 하면 욕들은 이렇게 따갈 맞아, 이게. 국민이 더 똑똑하고 국민이 더 질이 높지. 우리가 정치인이 질이 높지 않아요. 왜? 왜 그러냐? 정치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국민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? 조직원이 돼요. 조직원으로서 우리가 몇 년 몇 년 몇 년 가면 우리 국민보다 질이 떨어집니다. 지금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